저는 조동 이게 수동태에서 진짜로 중요한 액기스들 막 모여 있으니까 좀 중요하니까 잘 볼게요. 수동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PP로 쓰는 두 단어 맞죠?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할 때 쓰는 걸 수동태. 말한 게 아니고 들은 거. 가르친 게 아니고 배운 거. 맞죠? 거기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쓰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 항상 뭘 쓰겠니? 원형을 쓰겠죠. 원래 비동사는 am인지 is인지 are인지 과거면 was인지 were인지를 바꿔 썼잖아. 근데 얘가 조동사가 있으니까 원형을 쓰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조동사 수동태라고 한글로 주면 조동사 BPP 이렇게 쓰는 게 시험인 거야. 두 번째 진행형과 수동태를 합친 거예요. 수동태가 BPP이고요. 진행형이 비동사 다음에 ing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치니까 비동사 쓰고 원형에 ing잖아. 그래서 being 맞아요? B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바뀌지 않아. 이 노란 건 바뀌지 않는 거야. 다음에 완료형 수동태는 완료가 현재 완료가 has나 have 그죠? 과거 완료가 had 다음에 pp잖아. 근데 또 비동사 다음에 pp인 거야. 수동태 당하는 거. 이 두 개 합치니까 얘는 그대로 내리면 되죠. has 혹은 have 혹은 had 비동사를 pp로 쓰면 been 되죠. been 그지? 그럼 얘는 안 바뀌겠지. been 그리고 이렇게 쓰면 완료와 수동태가 합쳐진 조동사 수동태. 우리가 배운 걸 자꾸 합치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고난이도 이렇게 돼. 됐어? 그래서 요 세 개. 첫 번째 시험은 1번 수동태의 1번 조동사 수동태. 수동태의 형태를 써라. 조동사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두 번째 진행형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진 거. 세 번째는 완료형. 완료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얘가 현재 완료. 얘가 과거 완료. 완료형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얘는 뭘 쓰는데 이렇게 주어진 걸 형태를 쓰시면 돼. 됐지? 오케이. 보면 봐. 얘가 주어니까 복수네요. 원래는 그래서 are gained 이렇게 썼을 건데 few가 있으니까 거의 없는. 그래서 해석은 얻어지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여기다 없을 것이다 라는 will을 넣고 싶어. 그러면 are를 쓰면 안 되고 be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will be gained. 얻어지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 뭘 함으로써? blame은 이렇게 생겼어. blame 비난하다 탓하다 아 너 때문이잖아 이런 거 뭐라 여기 쪄야지. 그래서 뭘? 과거를 탓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없을 것이다. 졸린 사람은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칼 앞에 서잉? 어? 졸다 걸리지 마시고잉?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곰? 구구곰. 구구곰은 비동사 ing pp 진행형 현재 당하고 있는 중. 어떻게? 몰리고 있는 중. 어디로? 멸종으로. 뭐 때문에? 뭐가 증가해? 기온이 높아지니까 자꾸 살. 구구곰은 거기 뭐냐? 얼음 거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거기가 생태계가 얼음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물고기도 없고 어? 살 수 있는 공간도 막 점점 없어지고. 애들이 봤어요. 그래서 TV에서 봤어요. 점점 말라가잖아. 그래서 지금 북극곰끼리 막 뜯어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 진행형 수동태의 형태를 받고 그 다음에 416번이
완료형 수동태네요. 왜 얘가 완료형 수동태죠? 완료형 수동태 has pp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근데 pp 연구를 직접 했니? 연구를? 어 되어왔죠? 뭐가? 주어 뭐니까? 컨셉이니까 그 개념이 어떤 개념? at a time 한 번에 막 멀티플 띵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요새 개념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have나 has나 had, been, pp 얘를 변하지 않아 그지? 변하는 거 pp, has냐, have냐, had냐 그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숙제 채점 졸리신 분은 숙제 채점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맞어? 계속 해볼게 보자잉 자 여기가 이렇게가 동사죠 조동사 BPP 컴패의 뜻이 뭐예요? 컴패 어? 어? 뭐라고요? 그럼 얘는 강요? 그죠 강요 받는 거죠? 어 누가? 내가? 뭘 하다? 강요 받을지도 모른다 뭘? 위험을 직면하는 걸 강요받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보고 싶지 않은데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뭘 하지 마? 그것을 뭘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418번 여기서 동사니까 fear는 두려워하다 어 열심히 그렇지 졸린 애들 더 열심히 왁서 잘한다 그리고 children 아이들 must be taught taught는 뭐의 pp죠? 그렇지 teach의 pp죠? 그러면 얘 뜻이 뭐야? be taught는 가르치는 거야? 배우는 거야? 배운다 그죠? 그러면 must는 배워야 한다 무조건? 무조건은 노래 제목 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어?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 무조건 2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생각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다음에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주어죠. 얘가 ADM. 이렇게가 얘가 후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해. 얘를 꾸며줘. 왜? 얘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란 뜻이야. 도우즈는 원래 저것들이거든요 혹은 저 사람들 근데 도우즈 뒤에 후가 나오면 이 도우즈는 무조건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그래서 얘는 요 뒤에는 AM Register는 등록하다 In advance는 미리 사전에 사전 등록 사전 등록 못하신 분 현장에서 등록 도와드릴게요. 현장 등록. 맞죠? 그래서 뭐 한 사람들? 미리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된다? 프로바이더를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받는 거죠? 어, 다 제공될 것이다. 무료 주차 허가증을. 다음은 얘는 요구의 동사예요. is being prepared. 얘는 뭐야? 진행형이면서 be, pp 붙어있으니까 수동태죠. 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 수동태.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너의 주문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왜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 제공됨 뭐 이런 몇 번 준비 중 뭐 이렇게 되잖아. 이제 오더 번호가 for shopping. You 나는 아 shipping. shipping은 이제 선적 이제 배송 배송이라고 하면 될 거야. 배송 배송이 준비 중입니다. 너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배달을 언제? 2, 3일 내인데 비즈니스 데이라는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해. 왜? 토, 일은 쉬잖아. 그치? 그럼 비즈니스 데이 오늘이 금요일인데 비즈니스 데이로 2, 3일 걸려요. 그러면 토, 일은 빼고 그럼 월, 화 화쯤 늦어도 화요일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Got it? 네. 그 다음부터 바로 이틀이 아니고 이럴라 오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틀이니까 이럴라 오네. 이게 아니라 투 일은 비즈니스 데이가 아니라고. 됐어요? 오케이. 다시 420번은 Your order 너의 주문은 배송을 준비 배송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배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 2, 3일 안에 2, 3일 후에. 근데 요거는 갑자기 옷이 나온다고? 2, 3일 후 요거 얘는 현재를 현재를 기준으로 뭐 후에 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2, 3일 후에 얘랑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뭐 후회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뭐뭐 전에는 어고야. 어고 기억나죠? 2년 전 2 years ago 맞죠? 2주 전 2 weeks ago. 왜요? 비 오면 꿀꿀해요? 나 꿀꿀해. 421번 돼지코가 많아. 얘는 돼지띠냐? 너희 돼지띠예요? 그럼 얘는 무슨 띠야? 어? 백구띠라고요? 백호라고요? 호랑이라고요? 호랑이띠야? 야 중이 호랑이띠야? 중삼 소띠야? 왠지 소처럼 보인다. 소처럼 보여. 칭찬이 눈이 막 뭔지 알지? 소 이게 막 순박한 눈이잖아. 음메. 다음 421. 야! 아 저 안 했어요. 뭘요? 그냥 한 거야. 배불러. 배불러. 야. He. 좋아. Had been told가 동사. Had been told는 말한 거니 들은 거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과거적 현재까지 쭉. 들었다. 누구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렇지. 할머니로부터 뭘 들었어? 얘가 목적어.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 근데 뭘 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이든 anything이 긍정으로 됐으면 뜻이 무엇이든지. persistence는 뜻이 뭐예요? 어? 끈기. 끈기가 뭐야? 끈적한 거야? 좋다. 꾸준한 노력을 말하고, 꾸준한 노력. 지속, 한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예요. persistence. 끈기를 가지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의 할머니에게 계속 들었다. 맞아요. 에스컴 증언 1800년대는 1800부터 1800
1892년까지 를 1800년대 레이트는 후반, 미들은 중반, 얼리면 초반, 1800년대 후반까지 뭐가? 축구가 어떻게 됐니? 불렀니? 불렸니? 불렸다. 뭐라고? 풋볼이라고 불렸다. 둘다 보스 동그라미 엔드 동그라미 보스 A 엔드 B 다 ABL 어디에서? 아메리카는 B쿠 브리티는 영쿠 원래 영어의 영어라는 게 영국의 언어라서 영어라고 하는 거야? 미국은 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거야? 둘 다 풋볼이라고 불렸다가 요즘은 사커라고 하고 그죠? 이게 좀 나뉘었잖아. 영국에서 똑같은 걸 두고 영국에서 쓰는 단어와 미국에서 쓰는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라고 해. 뭐야 이거? 그죠? 근데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해. 리프트도 들어봤죠? 어. 둘 다 이렇게 올라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근데 좀 단어 좀 달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한 번씩 선생님이 정리해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내신 때 외워야죠. 어. 다음은요. 자, 형태에 유의해야 될 수동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만 봤어. 동사 하나가 있는 걸 봐서 단어가 그지? 예를 들면 태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비, 폴드 이렇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단어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인가? 저 세 개가 이루어져 있으면 저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 무슨 뜻이야? 존경하다. 얘는 리퍼 다음에 투까지 쓰고 에즈도 있어야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도 B 보부까지 그 다음에 에즈가 있어야 이렇게 A를 B로 여긴다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기동사를 쓰고 룩에 PP를 쓰죠. 그지? 그럼 뒤에는 업투까지 다 써줘라. 왜? 얘네까지 다 합쳐서 보니까 동사니까. 응? 업투를 쓰고 얘도 전치사인데 어? 선생님! 전치사 할 때 전치사 어디 또 바로 쓰죠? 바로 쓰면 돼. 어? 니네 아이스크림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 돈가스 하나 먹고 돈가스 또 더 먹을 수 있잖아. 햄버거 하나 더 먹고 햄버거 더 먹을 수 있죠? 맞아? 그럼. 아니야? 햄버거 점심 때 먹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 또 써! 왜? 이 전치사는 뭔데? 주어를 능동태의 주어를 by plus 목적격으로 쓰잖아. 그리고 탑 모델로서 다른 여성들에 의해서 존경을 한다 아니고 존경을 받는다. 눈이 시뻘개지고 있어. 토끼 마냥 졸려가지고 어떡하지? 그런데 그럼 해볼까? 424번 우리 토끼가 해석해볼까? 토끼 해석해보세요. 시뻘건 토끼 빨간맛 토끼. 이건 뭐야? 페트롤륨. 이건 뭐예요? 석유. 얘가 주어져. 이렇게가 동사인데 수동태가 refer to까지가 동사니까 refer did to까지 다 써줘라 이거야. 수동태를 만들 때. 예.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가 ADM. 그리고 ADN, 그 다음 이렇게가 또 ADN, 이렇게가 ADN. 자, 여기 중요한 하나만 볼게요. Because of까지 같이 있어서 전치사고요. 뜨는 뭐뭐 때문에. 자, 빨간 맛 토끼 해보세요. 시장에서. 네? 아, 시장에서.
좋다. 그래서 금인데 석유가 까만색이잖아. 그러니까 검은색 금이라고 블랙 골드라고 불린다. 왜?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refer to는 부른다인데 이렇게 되면 불린다.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졸린 사람 누굽니까? 오서요. 주어. 얘가 이렇게가 됩니다. 얘는 뭐의 PP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가 AGM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윈도우를 꾸며주는 AM이에요. 얘는 뭐죠, 얘는? 서연아, 얘 뭐야? 웃어요. 얘 뭐예요? 뜻이 뭐예요? 뜻? 어? 뜻? 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긴다. 이게 아니라 여겨져 왔다. 뭐가? 국수니까 해지를 못 쓰고 해볼 수 있어요. 뭐로써? 창문으로써. 어떤 창문? 다른 세계의 창문. 상상의 다른 세계로의 창문으로 여겨져 왔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있는 세계로 갈 수 있지. 그리고 얘가 트월라이 작가라고 그랬잖아. 트월라이 봤어요? 못 봤어요? 겁나 재밌어요. 흑칼리 얘기거든? 개 재밌어. 네, 나중에 시간대 신문. 아, 한 번 더 읽어. 책들은 여겨져 왔다. 창문으로 상상의 다른 세계로 가는 이렇게 하다가 순간 눈을 감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 레프는 웃다인데 뒤에 애시 붙으면 비웃는 거야. 엄마 비웃는 거. 그럼 얘는 비 레프드 애스. 비웃는 거야. 비웃음을 그렇지 당하는 거야. 그죠? 비웃음을 당하는 거야. 뭘? 누구한테 비웃음을 당했니? 어, 그렇지. 많은 동시대 사람들. 뭐 때문에? 얘는 이유예요. 그게 특이한. 어, 그치. 특이한 그 스타일 때문에. 어, 뭐야? 유철승이 그린 거야? 말이야. 피카소는 비웃음을 받았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 많은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뭐 때문에 그의 특이한 언유주얼은? 유주얼이 일반적인, 언유주얼, 특이한 그림 스타일 때문에 얘를 주구자로 바꿀 수 있어. 바꿔. 오, 주구자.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가 참. 다음 한서 해볼게요. 여보세요. 야, 이거는 내가 똑같이 내볼게. 427번. 이거 겁나 중요한데, 봐봐라. 여기 써볼게요. 자, 얘는 뭐냐? 목적어가 대절이야. 대절인 수동태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피포. 사람들은 say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habit. habit은 뭐죠? 습관. 이게 습관이 이다. 뭔데? second 두 번째 nature. nature는 천성이라는 뜻이에요. 천성. 천성이 착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보고요. 주어. 그럼 보세요. 얘가 문장 포부 따지면 주어. 그 다음에 오는 내가 동사. 접속사.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다 목적어죠. 맞아요.
그러면 대절을 목적어를 수동태 수동태에 만드는 거 1번이 뭐였지? 수동태 무엇을?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주어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주어로 만들어보면 that habit is second nature. 동사는 얘가 주어고 동사는 be 플러스 pp인데 주어를 봤더니 문장이죠. 문장은 단수치구나. 근데 얘가 시제가 뭐야? 현재지. 현재고 단수야. 3인칭이야. 왜? 나, 너가 아니니까. 얘는. 그래서 뭘 써야 돼? is. 맞니? 그 다음, say의 pp는 뭐죠? said.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뭘 써야 돼? by people. 이렇게 쓰죠. by 플러스 목적. 맞아요. 자,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일반 사람들이네? 일반인이라서 생략이 가능해. 됐어요.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끝났어. That habit is second nature is sad. 자, 문장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주어가 어때요? 길죠? 주어가 길면 뭘 쓰죠? 네. 그래서 이과지예요. 가주어 이렇게 쓰고요. 대절이 뒤에 갔어요. 진주어. 동사랑 똑같죠? is sad.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요거를 주고 문제를 이렇게 할 거야. 요 문장을 주고 수동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로 만들고 세 번째를 얘로 만든대. 요 세 문장을 쓰면 돼. 똑같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 여기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자잉. 그럼 보세요. 얘가 뭐라고요? 가짜죠. 얘는 진짜죠. 그럼 진짜 중에 주어는 누구야? 대절 안에 주어는 얘죠. 누구 얘기하는 거야? 헤빗 얘기하는 거지. 야, 너는 어차피 가짜고 진짜 주어 안에 있는 진주 안에 있는 주어가 얘잖아. 그래서 얘를 문장 맨 앞에 주어로 세우는 거야. 헤빗 진짜를 세우는 거야. 주어자리. 그래서 진주어인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문장 주어로 쓴다. 동사는 똑같이 쓴다. 그 다음에 얘를 대절을 쓰라고 봤더니 대절은 됐다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어가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죠? 여기 뭐 구멍이 뽕 생겼지? 삐꾸죠? 그럼 더 이상 대절이 아닌 거야.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그렇지. 투부정사로 바꿔. 요거. 주어를 뭘로 바꾸니까? 비동사를 뭘로 바꾼다? 이즈를 뭘로 바꾼다? 투부정사로 바꾸니까 투 이즈 이렇게 쓰는 놈이 있다. 봐봐라 이제. 투 동사원 약간 비. 그 다음에 뭐 남아? 얘가 남죠? 남는 걸 요렇게 쓰는 거. 됐어. 다시 얘기할게. 두 번째에 대한 테스트는 이 문장을 선생님 드립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 화살표 1, 화살표 2, 화살표 3. 이 세 문장을 쓰시면 돼요. 됐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해보세요. 이거 그대로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해보세요. 정원아, 위에 문장이랑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는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옆에서 써보세요. 이게 수동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중3 수동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한 학생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플러팅을 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나를 바라보며 플러팅하는 중. 엄청난데?
뭐죠? 잇 바주어. 여기 여기서부터까지는 진주어. 얘는 부동태. 똑같잖아. 아까 문장이야. 단어만 다른 거잖아. 대절의 내용만 다르고, 그죠? 그래서 뭐 얘는 간단하게 뜻이 없고 대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맞지? 대절은 뭔데? 바나나를 먹는 것은 어떻다? 자연적인 약이다. 치료다. 치료. 바나나를 먹으면 자연 치유가 되나 봐. 바나나를 먹는 것은 자연 천연 치료이다. 어떠한 투부정사 투부터 끝까지가 용기를 꾸며줘. 큐어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죠. AM 줄여주는 치료. Reduce 뭘 줄여줘? 효과. 무슨 효과?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이렇게 여기에서 오는 거야. Anxious. Anxious는 뜻이 뭐죠? 형용사로 걱정하는 그거의 명사예요. 얘가 명사. 그 뜻이 뭘까? 걱정. Anxiety. Anxiety. 걱정. 다음요. 그래서 다시 바나나를 먹는 것은 스트레스와 걱정의 효과를 줄여주는 자연적 치료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니? 너무 걱정돼? 바나나 먹어봐. 그게 줄어든다. 그리고 왜 눈 떨리는 거잖아. 이게 막 뭔지 알죠? 나는 눈을 분명히 잘 뜨고 있는데 여기 눈 막 팍 떨릴 때 있잖아. 어? 그리고 바나나 먹으면 탁 부서져요. 이게 마무리 쉬면 부족스러워도 돼.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자, 우리의 인생 경험은 생각하는 거야, 생각되는 거야? 생각된다. 뭐라고? 심오한. 심오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심각합니다. 그렇지, 심각한. 심각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뭐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는 뭐예요? 그렇지, 지능. 그래서 인텔리브라고 그러잖아. 지능이 높은, 똑똑한 애들. 다음에 얘는 뭐? 가주어. 얘는 동사. 그러면 직접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여보세요? 카페 왔어. 창밖을 정말 감상을. 어?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죠? 뭐라고? 대절이라고? 진주어. 오사야, 요거 해석 잘하면, 좀 실시간 가질게요. 해봐요. 너에게 모든, 너에게 모든 기대가 쏠리고 있어. 오, 좋다. 이게 뭐예요? 라이프 스팬이? 수명이죠. 사는 기간이니까 수명. 뭐가? 유전적인. genetic. 유전적인 factor. 요인들이 인간 수명의 약 몇 퍼센트? 30%. 30%를 어떻게 한다? contribute. 기여한다라고? 믿어진다. 어? 믿어진다.